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돈 모으기 힘들죠? 예. 네. 돈잘안 모이죠? 일은 하고 있는데. 사실 뭐돈못 모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버는 돈이 한계가 있죠, 이게. 예. 네. 월급 제의가. 벌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물가도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 예. 네.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가 올라갔다는 걸 세상 실감할 거예요. 예. 삼겹살도 비싸고, 예. 뭐 채소도 비싸고 다 비싸요. 라면도 비싸고 다 비쌉니다. 그래서 참돈 모으기 빡십니다. 그래도 이런 이제 물가 상승과 어떤 불경기인 와중에도 돈을 모은 사람은 모아요. 예. 돈을 못 모은 사람은 계속 못 모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절대다수는 서민입니다. 서민들은 좋든 싫든 간에 모아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 서민분들 중에 돈을 모은 사람도 있지만 돈을 모으기는커녕 마이너스 인생을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답이 없어요. 그 나이 거린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아직 이제 나중에 돈 때문에 힘들어진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서민들이 있잖아요. 진짜 힘들어지는 거는 뭐 부자가 못 돼서 힘든다기보다는 정말 써야 될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 관리 못 해가지고. 예. 네. 부자가 되지 못해서 힘든다기보다는 계정적으로 뭐 집에 큰 돈이 나가야 될 일이 발생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대로 주저앉는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서민들은 좋든 싫든 간에 돈을 모아야 돼요. 안전하게 모아야 됩니다. 서민들이 이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서민을 탈출하고 싶어서 좀 무리수를 걸어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다 털어가지고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말아먹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예. 네. 서민일수록 무리수를 걸면 안 돼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돈을, 자산을 모아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돈 모으기 힘들잖아요. 이 와중에 뭐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을 아예 못 모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런데 돈을 못 모으는데 그 분석이 안 돼요. 보통 이런 핑계를 댈 겁니다. 그냥 남들, 쓰면서, 뭐, 특별하게 쓴 것도 없는데 왜 돈을 못 모으지? 돈이 안 모이지? 그냥 남들 하는 거한 거밖에 없는데. 예. 네. 거기 답이 나왔죠. 예. 네. 요즘 사람들이 돈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하기 때문에. 남들 하는 거를 다 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남들 가는 커피숍 가서 커피 마셔야 되고,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커피 마셔야 되고, 남들 가지고 맥북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나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신발 나도 신어야 되고, 네. 남들이 가지고 있는 백 나도 메야 되고, 남들이 먹는 음식 나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좀 어이서운 게 뭐냐 하면 다 그런 핑계를 대. 아니 나는 주변 또래 애들 하는 것만큼 하는데 왜 돈이 안 모이지? 하는 거다 따라하니까 돈이 안 모이는 거야. 월급이 많지가 않은데, 월급이 많지가 않은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다 하니까. 특히 그래서 난 지방보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돈을 더못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못 모을 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서울이 약간 저렇게 남들 하는 거다 하는 저런 문화가 좀 많이 있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서울 도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하고 다니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디에 음식을 먹는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따져. 근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인프라는 꼭 돈이라고. 우리가 인프라를 이용한 순간 우리 호주머니에서 지갑이 나가는 거고, 그 지갑이 나가면 결국 우리는 궁핍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뭐 젊은 사람도 인프라 따지는 거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야. 그 인프라를 다 쓰면 난 돈이 없어요. 왜냐, 그 인프라라는 건다 자본주의에 기초하는 거기 때문에. 인프라가 좋다는 건 그런 거잖아. 뭐 근처에 뭐 커피숍이 많고 편의점이 많고 음식점이 많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누가 이용할까요? 젊은 사람도 이용하겠죠. 근데 젊은 사람도 돈이 없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별로 그렇게 많이 벌지도 않는데 그 돈을 쓰는 거야. 생각보다 많이 써요. 그러면서 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움을 못 느껴요. 지금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에 이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커피숍, 배달 음식, 그리고 어플, 소액 결제, 인터넷 구매, 이런 것들.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뭐 인터넷 구매도 뭐 정말 필요한 사람 써야겠죠. 근데 습관적으로 2, 3만 원씩 이렇게 잔뜩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그 과소비라는 게 비싼 거 사는 게 과소비가 아니라 쓸데없이 싼 거를 많이 사는 것도 과소비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싸게 사면 무조건 이득이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 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장 쓸 일이 없다거나 저거 없어도 되는 물건인데 그걸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해버리면 그것만으로 과소비예요. 근데 그런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은 분들 꽤 많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월급 200 벌어도 커피숍은 매일같이 가야 돼. 배달 음식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시켜 먹어야 돼. 그리고 어플로 소액 결제도 해야 돼. 그리고 인터넷 구매도 싸구려 같은 거 있으면 쿠폰 같은 거 적용해서 사야 돼. 이런 거다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내가 문제가 있다.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이런 것도 일종의 금융지식이단 말이에요. 저기 나가는 돈이 무섭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큰돈 나가는 거는 오늘 사연자입니다. 큰돈 나가는 거는 사람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해. 왜냐하면 이게 좀 액수가 크다 보니까 바로 반응을 하잖아. 맞죠? 뭐 컴퓨터 같은 거 사면 비싸잖아요, 여러분. 에어컨 같은 거 사면 비싸죠. 바로 돈 나가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참, 많이 썼네. 이번 달은 좀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데, 뭐 인터넷 구매 같은 걸로, 쿠폰 같은 걸로 제일 싸게 해가지고 한 15,000 주고 사요. 그러면, 이게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나는 싸게 샀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란 마인드를 다 가지고 있어. 아니, 싸게 사건 비싸게 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몰이 나한테 반드시 필요하냐는 거죠. 앞으로 계속 쓸 거냐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는 거죠.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중에 의외로, 저런 싸구려 물건 같은 거 인터넷 구매해서 중독 현상까지 가신 분들 많아요. 하루에 두세 개씩 주문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분들. 근데 이런 것도 계속 누적되면 짜잔한 거 많이 사면 매일같이 사면 한 달에 인터넷 구매로 나가는 비용도 거의 100만 원 돈이에요. 근데 그 100만 원도 쓰고도 막상 쓰는 것도 몇개안 된다는 거지. 아니면 택배 박스 뜯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럼 그게 다 뭐냐? 과소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게 안타까워요. 비싸게 사는 것은 과소비 생각하는데 내 수준에 맞지 않게 비싼 물건 사는 건 과소비 생각하는데 싼 물건을 많이 사는 것은 과소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든 싼 물건을 많이 사든 쓸데없이 많이 사면 내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 사면 과소비예요. 당근 같은 데 올려도 헐값에 팝니다. 결국 본인 손해예요. 그런 건 나중에 올려서 팔면 그나마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15,000원 주고 사는 거, 팔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15,000원 주고 산 거를 15,000원에 팔수 있습니까? 만원 줘도 안 팔립니다. 교육이 무료 나눔한다거나 아니면 만원 이하로 팔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당근마켓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중고나라보다 번개장터보다 시중가보다 훨씬 더 싸게 올려야 돼요. 당근마켓 생기만 이유가 그런 거예요. 중고나라보다 훨씬 더 싸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되는 겁니다.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근마켓 좋은 이유가 중고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물건가 어떤 그런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이게. 얼마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런데 당근마켓은 이제 어떤 그런 이제 중고 거래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막 싸게 올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근마켓 쓰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중고나라보다 훨씬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직거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예. 네, 할부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다 할부죠. 자동차도.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자동차 구매한 사람 중에 일시불로 산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없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중에 저기 현대 기아 아니면 쉐보레 이런 데 이제 자동차 판매점에 일하시는 직원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일시불로 현찰로 차를 구매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거의 없다 그래요. 젊은 사람 아예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간간이 풀할부로 구매한 사람도 있대요. 겁대가리 상실한 거죠. 예. 네. 우리나라만큼 할부를 우습게 생각한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할부는요, 여러분 개인한테 좋은 게 아니라 기업한테 좋은 겁니다. 기업한테. 어차피 할부하면 그돈 어떻게든 기업에서 받아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할부로 사면 내한테 이득이 생각하는데 내한테 이득이 아닙니다. 기업이 이득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사면 내가 당장 물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이득이 생겨요. 그리고 뭐 자동차만 할부를 하냐? 아니에요. 뭐 맥북 같은 것도 할부를 하고 뭐 스마트폰도 할부잖아. 알고 보면 2년 약정도 할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할부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 대해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부를 감당하면서 나가는 돈을 굉장히 무시해요. 제가 팩트로 얘기하자면, 할부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뭔가 돈을 많이 모았다거나 자산을 잃은 사람 단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본 적이 없으면 여러분도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할부로 물건을 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 있다. 돈 모아서 좀 많은 어떤 자산을 축적을 했다. 있습니까? 보통 할부, 젊을 때 할부 중독이 빠진 사람들 정신 못 차리죠. 할부 때문에 돈도 안 모이고 제자리걸음 하는데 그래도 할부하고 있어. 뭐 정말 필요한 물건이고 이 물건이 없으면 안 된다. 꼭 생각이 되면 할부를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왜 스타벅스 가면 이제 맥북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할부입니다. 알고 보면. 왜냐하면 일시불로 지불하기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 할부가 내가 이제 살면서 계속 이제 할부 기간 끝날 때까지 내 목을 옥죄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사람들이 돈을 못 모은 이유는 뭐 물가가 비싸다. 내가 받는 월급이 적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문제를 간과합니다. 핵심적인 문제를. 남들 하는 거다 하려고 하고 인프라에 돈 알게 모르게 많이 쓰고 할부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돈이 모입니까? 어떻게 돈이 모이나요? 무슨 수로 돈을 모을까요?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돈이 모일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자꾸 이제 월급 작다고 돈안 모인다고 징징대는 분들, 본인의 소비 상태나, 어디에 돈을 쓰는지, 내가 돈을 쓰는 게 정말 피해서 쓰는지, 아니면 내가 구매한 것 중에 할부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할부 기간 동안 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내가 인프라에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잘 살펴보세요.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저걸 다 쓰면 영원히 돈못 모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